그 이제 마샤라는 여 주인공이 나오는데 요지는 여기 이제 자기 아버지의 친구하고 결혼합니다. 나이는 아버지보다 조금 어렸지만 이제 말하자면 아버지 격 아버지도 세상 떠나고 어머니도 세상 떠난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이 세르게이라는 이제 이 후견인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잘 대해주고 둘이 이제 이 남녀 관계 정이 생겨나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근데 만약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마샤가 이제 결혼해 보니까 또 시골 가서 살았거든요. 세르게이가 시골 자기 영재 가서 살았는데 좀 따분해졌어요. 뭔가 이것보다 더 행복한 뭐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만이 쌓이니까 세르게이가 마샤를 사교계로 데려갑니다. 페테르부르크의 사교계, 화려한 사교계에 이렇게 입문시킵니다. 근데 거기는 처음에는 좋았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이렇게 시골 생활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뭔가 좀 멋있고 그랬었는데 마샤가 거기서 이 처음에는 환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젊으니까. 18살, 20살 정도 되면 이제 환영받죠? 잠깐입니다. 22살 정도 되면 벌써 이제 물러나야 돼요. 뉴 페이스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뭐, 금방이죠. 요새 걸 그룹들하고 비슷합니다. 한 2년 있으면 이제 물러나야 되고 이런 식인데. 그러다가 이제, 마샤가 한 바람둥이로부터 유혹 당할 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넘어갈 뻔해요. 그러다 이렇게 자책을 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시골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제아버레스의 도스탑스키랑 비슷하죠. 인간이 일단 경험해보고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겪어본 이후에 어떤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 그러니까 지름길이 없는 거죠. 항상 우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톨스토이는 이 이후에 안나 카레니나의 톨스토이하고 조금 다릅니다. 전쟁과 평화에서의 톨스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나타샤의 일종의 성장 소설로도 읽히는데, 나타샤도 이 안드레이하고 이렇게 약혼한 상태에서 이제 바람둥이였던 아나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야반 도주까지 이렇게 할 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피에르 베조프가 이제 다행히 제때 찾아와서 이렇게 막아줘가지고 탈선을 범하진 않아요. 그 발언을 한바탕 앓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이제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건 바로 오지 않습니다. 항상 우회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유혹에 한번 이렇게 흔들렸다가 다시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결혼의 행복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을 한번 삐딱하게 나갔다 와야 됩니다. 이게 그 헤겔식 변증법이기도 해요. 진정한 자기 인식이라는 건 자기 자신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 밖으로 나갔다 와야 됩니다. 애들이 철들려 한번 집 나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뭐집 나가는 대신 교복을 벗고 그러던데. 아무튼 이렇게 뭔가 탈선 이런 게좀 필요한 겁니다.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안나 카레니나에 가게 되면 이게 이렇지가 않아요. 원래 요 구도라면은 안나의 그 불륜과 이 방황이라는 거는 이게 밖으로 나갔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구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나 카레니나에서. 그러니까 아까 톨스토이가 이 전기 톨스토이, 후기 톨스토이 이렇게 나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장편 소설에서도 이게 나뉩니다. 전쟁과 평화의 톨스토이하고 안나 카레니나의 톨스토이는 그 작가적 세계관이 좀 다릅니다. 전쟁과 평화는 말씀드리자면 이게 대단히 변증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도스텝스키 소설이 대단히 변증법적입니다. 근데 이 안나 카레니나는 논리상으로 보면 형식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부부, 결혼 커플이 있고, 결혼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나쁜 결혼의 모델이 있고, 불륜의 부도덕한 모델이 있고, 성과 악의 이분법적인 대비라는 게 너무나 이렇게 분명합니다. 선은 성은이고, 악은 악이에요. 이두 가지 대립물 사이였던 화해나 어떤 동일성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안나 카레니나의 특징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는 안나 카레니나 이후에는 이 소설이라는 어떤 미학적인 장치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워요. 미학적 장치라는 게 일종의 우회입니다. 그러니까 도스텝스키는 마지막까지 소설가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게 미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미라는 건 이런 우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이 후기 이 톨스토이는 미라는 거는 이 이제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정해요. 그래서 선으로 가는 게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소설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 교훈을 위해서 이렇게 방대한 소설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바보 입안 이야기 이런 거 쓰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면 되지 굉장히 복잡하게 사유하거나 우회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제 차이인데 그 차이를 그러니까 전기 톨스토이와 후기 톨스토이의 어떤 구분과 차이를 이 장편 소설도 한번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사이 어떤 이 대립 구도 속에서.